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전대 미문적으로 정말 처음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손소독제를 강의실에 필수적으로 비치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학우분들 14일이 안 된 학우분들의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등등에 관해서 이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52대 총학생회 이루리는 지난 2월 3일 6차 집행부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학식, 학위 수여식과 같은 다양한 행사 대책 마련, 개강일 대책 마련, 학교 측에 전달할 학생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대표 대책 본부로서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고 갔으며 이는 학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지어 안내가 될 것입니다. 마스크 대량 구매를 학교 본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거 외에도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행사도 순사들도 잘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도 마스크 잘 착용해서 건강하게 대학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부 여러분. 자연과학 캠퍼스 제52대 총학생회장 전우중입니다. 저희 총학생회 1호리가 방금 제6차 집행부 회의를 마쳤는데요. 현재 많은 학우분들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많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도 상륙만 하고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총학생회 차원에서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본부와의 적극 논의를 통하여 학부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분들께서 저희 총학생회를 믿고 저희 총학생회 전달 사항을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총학생회 이루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2대 총학생회 이루리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글을 참고하여 새학기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께 체감이 되는 학생회 이루리가 되겠습니다.